안녕하세요.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 대명사의 수일치 단수 복수에 대해서 좀 5분 동안 강의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를 쓰실 때 관계 대명사의 종류는 다 아세요. 그렇죠? 뭐 대시나 위치나 뭐 후나 훔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선행사도 올바르게 있고 관계 대명사도 올바르게 다 맞게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오류가 생기는 데를 보면 동사에서 의외로 오류가 많이 생겨요. 뭐냐면 선행사 같은 경우는요. 자, 관계 대명사의 동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에다가 수를 맞춰줘야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지금 단수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플랜이면은 플랜스가 아니고 플랜이다 이거죠. 자, 선행사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관계대명사도 알맞게 뭐 위치라고 잘 넣으십니다. 근데 동사를 여기다 복수동사를 쓰는 거지. 봐,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사는 항상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와 수가 일치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선행사가 단수잖아요. 그러면 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요 동사도 복수가 아니고 단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럼 동사가 비동사면 뭐가 들어가겠어? is나 was가 들어가겠죠. 그지? were이나 are이 아니고요. 이해 갑니까?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I have a book that is written in English. 자, 여기에서 이 대시 나오고요. 뒤에 문장이 is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니까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이에요. 그렇죠? 문장이 불완전하다면 이 대신 항상 뭐가 되기 마련이야? 관계 대명사가 되기 마련이야. 그렇다면 요 앞에 얘는 뭐가 되느냐? 바로 앞에 항상 위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게 선행사입니다. 자, 선행사가 지금 어가 선행사에 지금 요게 뭐가 붙어 있어? 관사. 그죠? 관사 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어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선행사가 뭐다? 단수란 뜻이야.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신 올바르게 잘 쓰셨어요. 뭐 위치를 썼든 대신 썼든 어쨌든 맞겠죠? 자, 근데 동사가 뭐였어? 여기서는 지금 맞는 거예요. 맞는 표현인데 요거를 are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요. 이 동사의 수는 항상 누구랑 맞춰준다? 선행사랑 맞춰준다. 이해 가십니까? 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것도 이제 예문 같은 경우는 맞아요. 자, she has to buy the things that are needed. 자, 여기에서 이거 관계대명사 나왔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거 보니까. 그죠? 자, 불완전하니까 요 앞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 선행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선행사 나왔고요.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동사는 항상 뭐에 맞춰야 돼? 선행사에 맞춰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s부터 있죠. 이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겠죠. 선행사가 복수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도 뭐예요? 복수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갑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있죠, 예문. 자, we are asking you a solution that is required.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있습니다. 그쵸? 관계대명사 있고 그다음에 is required 나왔어요. 잘안 보이지만. 자, 요 앞에 a solution이 바로 선행사입니다. 그쵸? 자, 선행사가 지금 a solution, 어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어나 언 붙는 거는 항상 뭐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뭐다? 단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수 명사는 선행사가 단수일 경우에는 관계되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동사도 뭐다? 단수여야 한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개념 하나 정리 하나 더 하고 갈게요. 관계되면서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부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 복합관계대명사 이런 거 말고 다섯 개가 있는데 자, 요 수를 맞춰주는 건요. 선행사의 수가 단수일 때 그지?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수도 선행사에 맞춰줘야 된다. 요 규칙이 적용되는 거는요. 요거 that하고 which하고 who하고 whom밖에 없어요. 요 who는요 적용이 안 됩니다. 얘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을 또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이 안 돼요. 단 주격 관계대명사라든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렇게는 해당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